사장님 만난 거 어떻게 됐습니까? 야, 목 좀 죽이자. 경찰은 조직사회야. 난 그 조직의 일원이고. 그래서 지금 수사할 수 없다 이 얘기하려고 불렀습니까? 횡령이랑 성추행이 있었다는 소문 빼고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. 경찰은 증거야, 증거. 증거? 아니, 아까 목사님 증거 녹취했다 아닙니까? 회계장부랑 가짜 안수증 그거 찾다 보면 나엇기고 공문서 위조, 사기죄, 횡령죄 그거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? 수사 착수하면 당연히 성추행 피해자도 찾아봐야 되는 기고. 아니, 근데 아저씨 서울에서 온 에이스라면서요. 진짜 에이스 맞아요? 아저씨 아니고 형사.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친구는 도대체 누구야? 몰라도 됩니다. 참, 내 뭘 또 그렇게 숨겨. 내가 알면 뭐 방해라도 할까 봐? 그 친구가 위험해질까 봐요. 동철 씨 숙소 들어가세요. 아, 예. 될지어다. 네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요즘 헌금이 줄었어. 아니, 이러다 재정 바닥이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좀만 더 신경 써주세요, 강사도님. 뭘 어떻게 신경 쓰라는 거죠? 그냥 뭐 새천국 부흥회 한번 열죠. 새천국 부흥회가 무슨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 장터 가게인 줄 아세요? 에이,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실까? 여기에 그 경찰까지 온 거 다 당신 탐욕 때문이야. 그 강사도님이 생사람 잡으려고 하네?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?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. 당신이 여기서 원한 건 구원이 아니었잖아. 당신이 원한 건 돈이잖아. 내가 모를 줄 알아? 아니, 내가 여기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데 당연히 돈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? 챙길 만큼 다 챙겼으면 이제 그만 떠나세요. 앞으로 여긴 영부님과 내가 이끌어 갈 겁니다. 우리 은실 씨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네. 강은실 씨, 다 잊었어요? 난 하나도 안 잊었는데. 믿음도 없는 가짜 믿음으로 더 이상 여기에 사탄 마귀를 끌어들이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! 당신 남편, 당신이 죽인 그 인간, 내가 당신 감옥에 한 가게 다 처리해 드렸는데 그런 나한테 여기 나가라고, 응? 당신이 아니라 우리 새하늘님이 해주신 거야. 당신은 그저 우리 새하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될 거라고. 기껏 더러운 똥 치워줬더니 내가 한 게 아니다. 그래서 내 앞에서 그렇게 크게 빳빳이 쳐들었었나 본데 내가 왜 니들 앞에서 기분 맞춰준 줄 알아? 어? 당신이 무서워서. 강은실 씨랑 백정기는 나한테 그냥 돈벌레야. 내가 장단을 맞춰줘야 니들 기분이 좋아서 저 인간들의 돈을 가져오게 하니까. 어? 나 이 사탄 마귀야 이상한. 은실 씨, 이제 알겠어. 여기서 누가 진짜인지. 오. 새하늘님, 저 버리지 마세요.